야생화라는 것은, 잡초라는 것은 그냥 눈 돌림은 있는 거고 눈 감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 냇가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은 부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들, 이게 부들인데 이게 이제 잘라버렸네. 잘라서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순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왜 부들이냐? 이 잎이 부들부들해서 부들이라고 불렸다네요. 근데 부들부들해요, 진짜.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응? 날카롭지도 않고 부들부들하고, 이게 누르면, 뭐,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이 안에서. 예, 이렇게. 이번에 잘라서 새로 나는 건데, 이 옆에 가면 이제 익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삭아삭 소리 나고 부들부들해요, 진짜. 굉장히 부들부들해. 그래서 부들이라고 불렀다네요. 풀 하나에도 그 이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렇게 이제 뿌리는 물속에 있고, 줄기는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오면, 근데 요거는 꽃이 익은 건데, 부들의 꽃이죠. 꽃 소세지 같죠, 소세지. 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우, 저 소세지 꽃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죠, 뭐. 예전에는 소세지가 없으니까 부들부들해서 부들이라고 붙였지만은, 아, 요새는 소세지가 있으니까 소세지 이름으로 신소세지. 뭐, 그래도 뭐, 누가 뭘 하겠어요? 다 그렇게 붙이는 거죠. 부들은 부들목 부들과에 열애살이 초본 식물의 초본은 뭐냐면 이제 풀초자 써서 죽는 거죠, 죽어. 이건 이제 옆으로 뿌리가 가서 뿌리 번식하고 씨앗 번식을 하는데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줄기에 털이 없어, 털이 없어, 밀밋해요. 밀밋하고 여기 보시면 씨앗이 이게 씨가 지금 익었거든요. 이렇게 날아가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거 씨가 작은 게 있어요. 이 안에 붙어 있어요. 안 보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이게 터지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그건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아, 굉장합니다. 정말. 이게 뭐 70cm라는데, 이거 한 15cm. 뭐큰건 막, 지금 여기 이런 건한 20cm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기 땅이 걸어서 그런가 보죠. 땅이 좋아서. 이게 이제 젓갈색이라는데, 이렇게 꼭 소세지 같이 여기 있고. 요거 잎은 부들부들해서 부들인데, 요 방석을 만들 때 쓴다네, 이게. 그러겠어요. 이게 보면 부들부들하거든요. 방석을 만들 때 쓰고. 화분은 여기 아마 꽃가루가 지금은 없는데 아마 나오는 모양이죠. 이게. 요 화분은 한방에서 포황이라고 해서 지혈, 통경, 또뭐 이뇨작용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꽃꽂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꽃꽂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키도 지금 뭐 2m도 넘어요, 지금. 아주 여기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뭐 1.5m 정도 그렇게 큰다고 돼 있는데 2m도 넘어요. 꽃꽂이 소재로도 많이 썼고. 한국, 일본, 뭐 중국, 필리핀 이런 쪽이 많이 합니다. 종자나 뿌리 번식을 하고 두산백과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거의 두산백과 참고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뭐 또랑, 지금 여기 이제 고마리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데 또랑, 습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있어요. 이게 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랬었지, 이제 알고 나면, 아, 저 부들, 소세지 꽃. 저 앞에는 지금 많이 또, 여기는 지금 많이 좀 익어서 지금 막 퍼져나오죠.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그 앞에 여기도 보면 이제 지금 막 씨가 막 날아가기 시작이죠. 번식 엄청 하겠어요? 이렇게 날아가서. 어우. 자, 부들. 부들부들해서 부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민가나 주변 습지에 냇가, 또랑에 많은, 자, 여기는 논이거든요, 논. 이렇게 논. 이런데 흔하게 와서 볼수 있는 부들에 대해서 알려봤습니다. 자, 부들. 소세지 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